예. 장보고 오시나 봐요. 네. 참,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 어제 전화 왔었어요. 애아빠하고 다시 합치기로 했다나 봐요. 네. 저도 어제 연락 받았습니다. 아, 그러셨구나. 어쨌든 잘 생각한 것 같아요. 자식 위해서라도 합치는 게 낫죠. 자식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. 저기, 같은 말 또 해서 죄송한데요. 그래도 전 효진 씨가 지금 행복한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. 그럼요. 저 지금 무지하게 행복해요. 역시 여자는 남편 끈을 아래 있어야 되나 봐요. 저번에 그분이 바람을 폈다고 하지 않았나요? 네. 그치만 이제 다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. 효진 씨는 그 말을 믿으세요? 선생님께서 절 생각하시는 마음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네요. 그게 아니라... 그럼 전 이래야 해서. 저기 효진 씨!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... 더 이상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하는 식당에도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. 자꾸 오시면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. 효진 씨! 그럼 안녕히. 뭐라고? 연습생이 정책단원이 된다고? 네, 다음 공연부터요. 단장님도 모르셨어요? 한 감독이 잠깐 얘기하긴 했어. 결국 결정은 감독님 혼자 하신 거네요? 뭐, 단원들 문제는 한 감독이 알아서 해왔잖아. 그렇더라도 단장님은 이 극단 대표시잖아요. 연습생이 정식단원 되는 거야. 뭐라고 할 일 있어? 배역도 잘해왔잖아. 그 애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단장님도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? 날이야. 단장님까지 물에 물탄 듯 하시면 투자자인 윤 대표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. 네. 저 왔어요. 나리 씨, 어쩐 일이에요? 지나가다 들렸어요. 꽃이 아주 예쁘네요. 어떤 아가씨가 선물했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던데요? 다행이네요. 제가 기분 좋게 해드렸으니 술 한 잔 사주실래요? 아, 어쩌죠? 오늘은 약속이 있는데. 아, 그러세요? 나리 씨하고는 조만간 시간을 따로 잡죠. 알았어요.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. 아니, 근데 박변은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? 네? 무슨 말씀이신지. 좀 전에 박변 의뢰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. 박변이 상대측 변호사와 친분이 너무 돈독한 거 아니냐고요. 거기에 대해선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. 불안한 마음이 왜 없겠나. 재판은 제가 정정당당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후배까지 멀리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인데요. 글쎄, 그런 게 아니라니까. 아마 판결 직전이라 의뢰인이 괜히 조바심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이번 판결 잘 나와야 앞으로도 박변을 믿고 소송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 알겠습니다. 수임아, 너 어디야? 나랑 한잔할래? 나 오늘 약속 있어. 데이트 있냐? 맘대로 생각해. 얘가 왜 이렇게 까칠해? 그러지 말고 와. 선배가 좀 우울해서 부르면 제까닥 달려야지, 임마. 내가 선배 푸념 들어주는 사람이야? 공수임, 너 왜 그래? 어쨌든 오늘은 못 가. 끊을게. 이젠 얘도 날 거부하네. 네. 현우 씨, 안녕하세요. 여긴 어떤 일이에요? 현우
씨 어머님께